자, 일단 문장의 기본기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부의 방법 좀 바꿔라. 그중에서도 문법도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뭘것 같아요? 문법에서.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자, 용어예요. 제가 하나 여기 있는 중에서 전치사란 말을 한번 끄집어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치사가 뭐예요? 처음 하시는 분 대답해. 전치사 뭐야? 그인뭐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전치사가 인이다. 그건 전치사의 종류지. 전치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요. 전치사는 전, 치사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적으면, 아 영어로 적으면 우리말로 적는데요. 잘 봐. 프리포지션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봐. 여기서 보세요. 영어는 아까 제가 어근과 접사라고 얘기했지. 자, 한번 해보자. 프리가 앞에 붙으니까 접두사예요. 그럼 TIO에는 뒤에 붙죠,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 접미사. 아직 국어 시간을 안 해서 조금 그런 모양이네. 접두사, 접미사가 돼요. 그러면 접두사, 자, 여기 아까 제가 중간에 있는 걸 이걸 어근이라 그러고, 요 어근이 기본적인 뭐를 가져간다 그랬다? 의미를 가져간다 그러죠. 한번 보세요. 잠시만 잘 보시면. 그첫 번째 보시면 이게 포즈나 포즈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포즈. 이게 붙으면 무조건 풋 노타예요. 다시 포즈가 붙으면 다 뜻이 뭐가 된다? 노타야. 노타야. 노타가 되고 그러면 아실 건데 프리는 뭐야? 앞이나 앞이죠. 앞이나 미리지. 그러니까 어디다 놓는다는 말이야? 앞에. 요게 그래서 접두사가 요 어근의 의미의 변화를 줍니다. 의미의 변화를 주고 그러면 전미사가 무슨 말합니까? 전미는 이제 품사라 그러는데 좀더 품사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프리포지션은 어디에 위치된단 말이야? 앞에 위치하니까 전치잖아. 앞전자에 위치할 앞에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앞에 있다는 말은 뒤에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된단 말이잖아. 알겠지, 그것이? 그 전치사가 뭐냐면 반드시 어디 앞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라는 거는 앞에 있지.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입니다. 뒤집어 설명하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명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렸죠? by는 명사입니까? 사다라는 동사입니까? 동사지. 동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동사니까 동사를 이걸 뭐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동사를 명사를 바꿀 때 뭐로 붙인다? ing.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라 전자 뒤에 ing, 전자 뒤에 ing 이러잖아. 용어를 잡고 역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해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를 보시고 자, 그다음 이거 해볼까요? 이 어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파생이 돼요. 자, 이거 여러분 해볼까?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엑스포즈가 나왔어요. 엑스포즈. 그럼 포즈가 뭐라 그랬어? 응용 안 됐나 봐. 이 사람들이 암기에만 특화가 돼 있으니까 이해하고 응용을 추구한대. 야, 수학 잘 못했지? 이거 수학 1등급 있니? 수학도 왜안 됩니까? 수학도 응용이거든. 해봐, 이제 좀. 아니, 그럼 인상 좀 펴라. 내가 때리니? 아, 좀 즐겁게 수업해도 지금 죽을 판에 뭐 전부 다 세상이 이랬다. 익스포즈. 아, 왜? 막 이러지 말고 해보라고. 집에 가서 기억 오래 간다. 어그 접사 오래 간다고. 안 되면 맨날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막 포즈가 뭐라 그랬어? 놓다. X는 어디야? 다 안에. 어디다 내놓는 거야? 밖에다 내놓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다 노출시키다예요. 이게 노출시키다예요. 엑스포즈가. 그럼 단어 된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기출 단어예요. 시험에 나와. 노출시키다로. 적지만 할수 있으니까. 이해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자, 봐봐. 컴포즈라고 있어. 컴포즈. 커피점 이름은 알지? 컴포즈. 만약 이런 거죠. 시험에 컴포즈가 나왔어. 컴포즈가 파지티브게, 네거티브게. 야, 가게명을 네거티브하게 짓겠니? 더러워! 가게 이렇게 짓겠니? 컴포즈 커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기도 기억할 CEO가 붙죠. CEO가 붙으면 무조건 함께 투게더입니다. 요게, 요런 접사가 110개예요.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근데, 쌤, 110개도 안 맞습니까? 이래 나옵니다. CO, COR, CON, COL, CO. 이렇게 나와. 이게 한 5개. CO가 붙으면 무조건 뭐야? 함께야. 그러니까, 어떻게 놓는 거야? 다 같이 함께?
다 놓는 거 아니야. 다 놓는 거니까 구성하다입니다. 구성하다 만들어내다요. 그냥 메이크업이야 메이크업.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접근하기 편하지 않느냐. 아닌가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용어에 대한 정리가 펼친 첫 번째 용어에 대한 정리 알겠지 그지? 그래서 제가 문장이 기본기란 말을 써. 보통 책들 보면 동사 바로 들어간단 말이야. 동사가 뭔데? 이런단 말이야. 근데 동사에서 뭐 하게?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야. 누구랑 막 오래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경우야. 와, 너 친해? 어, 친해. 이름 뭐야? 몰라. 이게 지금 영어의 접근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람을 알아?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